여기 가는 신경과 여기 가는 신경이 심장에 가는 통증 신경과 거의 유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통증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뻗치는 통증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증상이 여기 목에도 나타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목 쪽에. 목 쪽에 올라온다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네. 뻐근한 게. 네. 또 여기 턱까지 올라온다고 하시면 되겠고. 네. 다양하게 나타나. 저도 조심을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뻐근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증상이 전혀 없는 분도 있어요. 전혀 없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들은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통성. 그런 분들이 가장 위험하겠는데요. 무섭네요. 그렇죠. 무섭죠. 자, 다음 증상을 보겠습니다. 예. 메스꺼움, 구토, 어지러움까지 나타나네요. 네. 이게 일반적인 증상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위장장애처럼 또 이렇게 그 통증이 오면서 혈압도 떨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운도 빠지고 그러면서 어지럽고 메시껍고 막 토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같이 동반되면은 상당히 우리가 진단하는데 굉장히 그 정신이 번쩍 들죠. 네. 또 그런 걸 물어보고 환자분들이 통증이 왔었을 때 어떤 증상이 수반되었습니까? 물어볼 때 그때 메시껍고 기운도 쫙 빠지고 뭐 그렇습니다면은 아 이거는 신경성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선 이런 병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증상입니다. 식은땀과 무력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여러분 배가 몹시 아플 때 느껴보셨죠? 식은땀 나고 기운이 쫙 빠지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기운이 쫙 가라앉고 식은땀이 났어요. 그러면은 신경성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빨리 의심을 하고 빨리 그 선생님께 진찰을 받도록 해야 돼요. 네. 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제 증상을 좀 알아봤는데 여성들의 경우는 좀 증상이 다를 수 있다고요? 여성들은 좀 남성과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뭐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여성분들의 스트레스가 남성보다 많죠. 되게 그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자식에 대한 스트레스 받고 집안 살림도 하니까 이게 또 그래요. 집안에 보면은 병원에 남편분이 아프면 꼭 그 모시고 옵니다. 부인들이. 근데 아이 그러면 제가 그 저 같이 오신 저 부인께서 진찰을 받으나 아 저는 괜찮아요 그래요. 대개 그 병을 간과하고 지내는 분이 많고 대개 아 이게 뭐 신경성이라니 소화장애라니 뭐 또 화병이라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성분들은 좀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진찰을 해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남녀에 따라서 증상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그거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여성들이 그 남성과 이게 다르게 느끼는 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대개 이제 그런 여성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화병 또는 뭐 위장장애 비슷한 증상을 느끼는 것도 그 미국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여성들이 호소하는 양상이 대부분 남성과 같지만 그런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답답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협심증은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건가요? 물론 남성이 많습니다, 이 병은. 왜냐하면 여성들은 이제 그 호르몬, 에스트로겐 호르몬 자체가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폐경이 되면은 에스트로겐 혈관 보호 효과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폐경기 이전에는 여성이 훨씬 적습니다. 근데 폐경이 되면은 남성과 똑같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환자는 남자가 많죠. 그러나 폐경이 지나면 여성과 남성이 구분이 없어진다. 근데 우리나라 통계를 한번 보시면 네. 그 참 재밌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연령별 성별 협심증의 진료 인원을 보게 되면 물론 우리나라 30세 미만도 있고 30대, 40대, 50대 보면 50대, 60대, 70대가 가장 많죠. 네. 근데 재밌는 걸 보면은 40대는 분명 여기 파란색이 남성이고 남성. 네. 보라색이 여성인데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죠. 근데 50대도 남성이 많죠. 60대도 많죠. 70대가 80대 가면은 여성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계는 남성이 많지만 60, 70, 80 갈수록
여성과 남성의 구분이 없어지는데 70대, 80대는 여성의